야, 채빈, 우리 통문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팀 원, 더 스멜리스트 슈즈 컨테스트. 오케이, 그래서 더 스멜리스트 슈즈 컨테스트 여섯 가지 중 Where? 몇번 길어봤죠? It.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지난주에 팀이 무엇을 승했니? 영어 표현. What did the team win? Okay.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그랬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Yeah. 그래서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measure perfect. 헤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헤이 그래서 이 대답 너는 너의 최선을 왜 다했었니? 너는 그렇게 애를 썼니? 어 표현 Why did you try your best?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이유를 묻는 거네요. 최선을 다한 이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measure for bed. 아이고 He said. 이제 물한 잔만 마시고 와도 돼요? 네, 그러세요.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에 Where? 그래서 무슨 시 전치사.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뭐 전치사.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네, 그래서 얘는 뭐 전치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네.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땐 그냥 슈즈라고 하진 않을 텐데.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할 때 이걸 쓰죠. 뭐를 스펠링 잘못 썼네. 워터. 그러니까 he wore the shoes everywhere without socks. 자, 그러면 부분은 없다 치고요. 그럼 다시 템으로 바꿔놓고 템 무슨 격? 목적격 K는 무슨 격? 주격 K.
그래서 without socks라는 대답 듣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ey,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는 그것들을 신었었니 모든 곳에서? 그는 그의 신발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니? 양말 없이 신고 다녔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죠? 부사죠. 네. 어떤 신었어? 어떻게 신었어? 어떻게? 오케이. 내가 뭐가 부사라고 했죠? 어찌 시 어찌 시가 부사라고 했죠? 어. 그럼 말고 그렇지. 또 하는 일은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 응? 내가 어제 두 가지라고 했어. 부사가 하는 일 세 가지라고 했는데 어찌 시가 하는 일 세 가지라고 했는데 뭐뭐 한다고 했더라?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만든다고요. 네. 하는 일 세 가지, 역할은 세 가지. 네. 구분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판정을 내려봤더니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근데 아, 됐습니다. 여기서 아싸 이 스탯인 덕두. 오케이, 그래서 덕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그는 밟았니? 영어 표현.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뭐 밟았어? 똥 밟았어, 걔 똥. 헐. 헤이. 그래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가 네. 아. 이거 듣고 싶어. Was his feet? 응. Did not에서 끊겼는데요. 응. 그럼 저 뜻이 뭐지? 그는 또한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뭘 안 했니? 발 안 씻었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오케이. 무얼을.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 표현. What? What? 그는 또한 무엇을 하지 않았나요? What? Didn't he do? What did he do? 여기다가 또한 역시 그는 또한 뭘 안 했나요? What did he also do? What did he also do? 그가?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also do? What did he also do? 했더니 He also didn't wash His feedback. Okay. Didn't wash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Okay. 계속해서.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Okay. To win the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Okay. 그래서. Why did 지우기 왜 뭐라 했죠? To win the contest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지? All 에다 뭐? All 에다 All 과거형 기억나? Will 뭐라 했죠? W-E-R-E
뭐라이죠? Work. Work. Work, Why were he happy? 예,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월요? 예. was 친구예요. 예. 뭐 무엇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where에 대한 얘기도 해주세요. 이미지의 과거형이고 월은 월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왜 행복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happy? 예? 네? 현재 과거. 아니, 그 남자가 현재 왜 행복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현재예요? 현재 왜 행복한? 그 남자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현재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주식이 미쳤나? 왜 저래?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Why are you happy?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물어볼 때는 그렇겠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더 이상 he가 아니고 you가 될 테니까 너는 왜 행복하냐고 묻겠죠. 뭐 직접 물어보기 싫어가지고 걔랑 친한 애한테 물어본다니까. 친하네요. 걔쟤왜 저래?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걔왜 행복한 거야? 물어보세요. 사실 3인칭으로 바꿔달라고 해.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 같네요. 누가 보면. 그 남자는 현재 왜 행복하니? Why is he happy? 그러면 그 남자가 왜 과거에 행복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Why was he happy? 뭐라며? 예. 뭐가 맞아요? 워즈가 맞아요? Was. 왜요? 주격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지금? 지금 선생님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격 인칭 대명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뭐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요? He.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고 묻고 있죠, 지금. He하고 그래, He인데. 얘들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그치? 무슨 갑자기 워가 왜 튀어나오냐? 내가 전번에 했던 거는 이거였다. 뭐 재미나. 전번 문장 다시 보여줄까? 전번에 1대1 할 때? 안 해도 돼요. 이거 무슨 뜻이야? 그래서 to win the contest란 대답 듣고 싶어. 대회에서 우승해서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왜 너는 행복하니? 물어보세요. 영어로 이제 표현 영어라면. Why? Are you happy?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바꿔볼래. 그러면 이건 아까 질문이랑 I am happy랑 I was happy랑 차이점은 뭐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문장은 내가 과거에 행복했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to win the contest라는 대답 똑같이 듣고 싶어. 그럼 이번엔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 도대체 왜 were가 들어가나 이 사람은? 키인데 딱 보면 성적 안 나올 스타일이야. 시험 치면 점수 안 나와. 왜냐 뭐 이거나 저거나 그게 그거지 뭐. 착각했어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그래 뭐 착각할 수 있고 깜빡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너는 어느새 고등학교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알겠니? 예.
내가 너보고 늘 얘기나 좀 정성껏 하라고. 오케이, 난 계속해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접속사는 묻고답하게 할 때는 좀 방해가 되니까 잠깐 치워주시고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는 파악해뒀죠? 오케이, his frie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겠지?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his friends란 대답 듣고 싶어? Who did he lose because of his friend? 'Cause of his friends? 노노노! 친구 His 때문에 누구겠지? smelly shoes. 이렇게 묻겠죠? 예. 이번에는 because of his smelly sho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he lose 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시작. 다만 자, 그 다음에 his smelly shoes 한번 길어봤자 재미네요. 왜 이시 아닐까요? 실제가 두 짝이 두 그럼 개예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건왜 데이가 아닐까요? 이 자리는 무슨 격 와야 될 자리야? 됐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자, 이제 선생님이 뭐 설명하고 싶냐? Because of a tradition.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because of his smelly shoes를 them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his smelly shoes 누가 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따질 수 있어요, 지금 표시한 부분. 아니요. 따질 수가 없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댐이 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안만 길어봤자 댐, 히, 잇, 쉬가 된다라는 얘기나 지금은 댐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왓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야. 전부 다 대가 지금 무슨 시동물이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명사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그 말은 because of는 네가 좋아하는 무슨 사야 이거 뭐라고요? 무슨 시야 무슨 사야 우사 전치사란 말이죠 앞제비 씨란 말이죠 네 앞제비 씨에 대해서 배운 거좀 얘기해 앞제비씨요 뭐 in, on, under, after, before 이런 것들을 앞제비 씨 앞제비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좀 알려주세요. 앞제비씨는요 중학교 가서는 뭐라고 배운대요? 전치사 라고 배우는데 선생님이 별명을 원래 이름은 전치사인데 선생님은 전치사야 그러면 애들 잘못 알아듣고 한자가 섞여 있어서 별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한국 사람이 뭐하러 한자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그치? 안 그래요? 앞제비 씨라고 이름 별명 붙인 이유가 뭘것 같아요? 앞에 있어서 무슨 시 앞에 온다 그랬어요, 앞제비 씨. 요즘 시 앞에 이름 씨 있어서 앞에 와. 뭐 재미로 왔나? 놀러 왔나? 심심해서 왔나? 뭐 일하러 온것 같은데. 무슨 일 하러 왔대요, 앞제비 씨? 대박 걸려고 그렇죠. 질문을 바꾸려고 한다 했죠. 예 그렇죠. 원래 명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명사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앞제비씨 전치사가 붙으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되거나 또는 무슨 시 덩어리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게 된다? 시 덩어리가 길어서 뒤로 가는 거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 그의 냄새나는 신발 왜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죠? 자, 근데 비코즈도 보지 않았나요? 자, 비코즈 오브가 지금까지 이게 길게 설명한 게 비코즈 오브는 전치사라고 나 설명한 거지. 그러면 비코즈는 무슨 살까요? 그 이름이 뭐였죠? 이름 바꾸는 거가 읽어보세요. I ate bread because I was hungry. 뭔 소리 하는 거예요? I ate bread because I was hungry. 난 먹었었다. 그 빵을. 잘 하네. 누가 다 찾아왔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 되는데.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커즈를 보고 뭐라 불러요? 쟤네 이름 뭐였지? 접속사. 아하. 접속사가 뭔데? 다 떼버리고 자기 거 이거 넣었네요. 좀 설명이 한40% 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접속사 뒤에 뭐가 오고란 얘기도 돼야 되는데. 접속사 뒤에 자 그러면 여기 접속사 이거 있으니까 이 뒤에 얘 한번 볼까? 누가 이거 다 따질 수 있어 없어? 누가 다 맞는 세 가지 방법이 뭐야? 그렇구나 난 비동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다 따질 수 있어 없어? 게다가 그 중에서도 비동사고 am의 과거형 was가 사용된 문장이죠. I was hungry. 뜻은 나는 배가 고팠었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다짜 떼버리고 얘 때문에 내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라고 하고 싶으면 비코드를 써야지. 절대로 비코드를 쓰면 틀린단 말이야. 반대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다시 말해, 그것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중학교 가면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문장에 맞았냐, 틀렸냐. 맞았어, 틀렸어? 됐습니까? 자, 수고했고요. 아, 여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